숙제 하셨죠? 예, 언제 숙제? 기도하는 숙제. 제가 내는 숙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고요. 감사합니다. 숙제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좋았을까요?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이제 뭐 주보 준비하고 이러다가 이제 밖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잠시 장례식 다녀오시고 해가지고 제가 늘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희 교회가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도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앉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남자애들을 찾았습니다. 남자애들 셋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나이 많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어제 그 메뉴가 정원재 원사님이 준비해주셔가지고 라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렌치 프라이즈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접시에다가 막 가득 담았더라고요. 자기 나중에 다 못 먹고 버리던데 그거 먹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가서 이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야, 니들 기도했냐? 그러더니 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라고 안 해줘. 애들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십니다. 애들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손을 붙들더니 눈을 딱 감고 세 명이서 동시에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조금 크게 하니까 자기 볼륨을 더 크게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영적으로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시면 또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애들이 그 정도면 어른들은 훨 낫겠죠, 그렇죠? 예, 훨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저희가 원본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헬라어 이렇게 원본이 예수님 때 딱 쓴 그게 저희한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당시에는 출판 기술도 발전이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종이 쪼가리 사실 종이 쪼가리는 아니고 양피지라고 하는 뭐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종이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조금씩 써서 남겨둔 것들 혹은 두루마리로 어쩌다가 한 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본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복사본들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사실은 안 들어있는 사본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가 다 이 기도를 그대로 받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신앙으로 이 부분을 같이 고백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저희가 해도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는 여기까지, 그 앞에까지 그렇게 하고 혹시 조금 이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궁금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그것까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저희 주기도문 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외우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찾으신 분. 그건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여튼 큰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뜻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주기도문을 번역했던 한국의 번역자들이 그 단어를 대개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어예요. 뭐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and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넣어도 되지만 꼭 안 넣어도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너무 거기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고 원래 우리가 하는 거에 특별히 틀린 거 없고요. 또 여기 있는 거 그 본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도 크게 우리 신앙이 뭐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같이 다루시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하여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이건 신앙적으로 아직 더 잘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건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 성공한 겁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요. 더 바르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얘기 들어갑니다. 어떤 뉴스에 한 사람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감옥에서 모든 인생을 다 보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되느냐? 뺑소니 일을 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를 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뺑소니가 뭐 그냥 특별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는 아주 극한 경우까지 가잖아요. 이게 그런 케이스였어요. 남자 아이를 치고 지나갔는데 치자마자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에다가 발을 꽉 밟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사고 때문에. 근데 많은 의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구 하나라도 서서 그 아이를 살폈으면 이 아이는 살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법정에서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결국에 도망갔지만 뭐 이렇게 범퍼 부서러진 거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증거로 남아서 결국에는 걸리고 경찰에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마무리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이 되어서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더 흥미로워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기자가 뭐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다 물어봤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시계가 귀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시계는 뭐 별로 귀하지도 않지만 옛날 아버지가 귀한 시계를 뭐 1년에 몇 번 차지 않는 시계를 아주 그 귀한 그 장 서랍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꺼내서 구경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의 실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가. 떨어뜨렸네요. 바닥이 카페트가 아니었나 봐요. 시계가 쫙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계를 주워들어서 원래 그 시계가 쌓여있던 수건을 잘 덮어서 상자에 넣어서 그 높은 서랍을 열고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르진 않겠죠. 아버지가 자주 차는 시계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차니까.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그리고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누가 깼어? 누가 깼어? 좋은 말 할 때 얘기해. 어떻게 했을까요? 입 싹 씻고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알 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리가 없죠. 아무도 안 봤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분들 그 시험입니다. 시험. 내가 실수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에 대한 태도를 배웠는데 잘못 통과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른 척하고 넘어갔더니 저 사람이 모르더라. 그래서 그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습관을 강화시켜 나갔고 결국 이 사람이 결정적인 그런 시험을 만난 거죠. 차로 아이를 쳤을 때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게 시험을 통과했던 그 방법으로 그 시험마저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시험을 계속 잘못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큰 시험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파멸의 길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추적추적 오고 어제 좀 찌뿌둥하고 피곤한데 교회를 갈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시험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에 재밌는 드라마를 해요. 그걸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험의 연속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이 닭다리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막 생각하면 뭐 아 그냥 뭐 하고 말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 기도 잘 못하니까 주기도문 하고 말지 그런데 주기도문을 정말 우리가 깊숙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까지 그 바닥까지 다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한 문장도 지금까지 살펴보지만 첫 단어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문장도 우리의 인생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너무 멀고 거룩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곱씹고 그 안에서 묵상하고 예수를 발견하면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기도문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말로 이걸 바꾸면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시험이 올 것인데 내 그 시험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통과해서 나중에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매번 주기도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외워야 돼, 주기도문 안 하면 기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틀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이방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할까? 주기도문을 매번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주기도문을 매번 기억하여서 그 틀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 때로는 유혹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도전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양쪽 끝에 있는 단어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 쓰이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훈련이라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이 단어가 해석될 때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는 뭐라고까지 해석되는가 하면 함정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오래되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스나 뭐 아이들은 금방 감이 오겠지만 시험을 봐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실제 그런 교수님이 있었대요. 그 학기 동안 니들이 어떻게 공부할지를 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죠? 오늘 선생님이 공부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가서 딱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날 수업 들어가면 또 수업한 거 가지고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이렇게 하나요? 공부해 보신 분들 다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나은 애들은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전날 밤을 꼴딱 세우면서 뭐 시험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번 학기 동안에 네 번의 빅 퀴즈가 있을 것이다. 언제 볼지 안 가르쳐 주겠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 팍 하죠. 수업 빠지는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매일매일 그날 배운 거 그날 가서 복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럼 그 과목을 배운 아이들은 그 과목을 한 학기가 끝나고 났을 때 잘 익혔을까요? 대충 익혔을까요? 잘 익혔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봅시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학기 말까지 기다려요. 지나고 봤더니 벌써 시험 3개는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겠어요? 예,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진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훈련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맞게 되는 시험이건 인간관계에서 맞게 되는 시험이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훈련받아서 더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시험은 그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디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 시험에 실패해도 사실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나면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미국 선생님들 보니까 참 그래도 건전한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애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게 알력이 되게 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틀리게 할까 뭐 이런.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막 다 해가지고 오니까 조금 쉽게 내면 막 반에서 올백이 막 몇 명씩 나오니까. 근데 미국 선생님들을 보니까 그 시험을 내는 이유가 배우는 그 교재, 트리아를 어떻게 하면 70%, 80%, 90% 이상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6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아,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미워하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죠. 저희 센트럴, 저희 아이들 다니는데 거기도 늘 선생님, 학교에서 편지 오는데 뭐라고 편지 오는가 하면 이런 과목,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 AP 과목들이라든지 캘큘러스 과목들, 어려운 과목들은 튜터가 아침에 7시 반부터 대기하고 있어요. 시험은 사실은 선하게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시험을 당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통과할지, 얼마나 부정적으로 통과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지혜만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십시오. 제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일들이 잘 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인생이 잘 풀리고 거꾸로 내가 나쁘게 살고 게으르게 살면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맞아 보이죠, 그쵸?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이고 다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시험이 늘 있으리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에 맞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후자잖아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틀을 잡기 위해서 주시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미 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시험에 들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살다가 암병에 걸렸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우린 다행히 여기 지금 암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암병에 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육체적으로 큰 시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라고요. 이러면 좋다가 아니라 거기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게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뭐 하라고요?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번 사업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뭐 다 완벽하게 해보려고 해도 되던가요? 나이를 먹어가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일수록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지혜를 얻으셔야죠. 여러분들 인생을 가장 선하게 사신 분이 누구겠어요? 온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인생을 가장 성실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편안하게 잘 살았던가요? 예수님은 시험에 한 번도 들지 않으시던가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시험에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낫지 못하니 제자가 기껏해야 그 선생 정도 취급받고 종이 기껏해야 그 상전 정도 되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노력하고 행동으로 지혜롭게 내 판단력으로 내 계획 가지고 가면 인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천국까지는 바라보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어려움들로 시험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그걸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다 좋고 편하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여그 자식을 키우는 일이건 사업을 하는 일이건 뭐가 되든지 그냥 좋고 편하게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험을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최대의 적은 고난이 아니라 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피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내가 이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대부분은 기도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좀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그 뒷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시험 받는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타락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한 사람으로서 나의 말과 행실을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가 주님 도와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악과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해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100톤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한 방에 후각에 망가뜨리는 것은 1g의 죄악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건강해 살다가 암병에 걸려서 6개월 후에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워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튀어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고난받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나의 분노를 가지고 얼마나 나의 죄된 습관을 가지고 아까 그 뺑소니 운전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고귀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과 다른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방식으로 거기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선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는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런 걸, 그 효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 요만큼, 요만한 거 만들어요. 칼 앞에다가 이렇게 유리 자르는 칼 앞에다가 만드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아는 이런 큰 다이아몬드는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지하 100km, 200km를 넘게 들어가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물질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거기에 과해지는 압력과 열이 어느 정도 대충 물렁물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건 석탄이 돼요. 불에 떼어버리고 막 뭉가뜨리면 금방 뭉그러지는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1600도가 넘는 온도 하에 정말로 아주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압력의 50배, 100배 되는 압력으로 그 온도와 압력을 쫙 가할 때에 탄소가 그제서야 지하 200km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하 200km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생각해요. 늘. 내 옆에 있는 이 돌멩이들 때문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못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십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다 누구 탓이고 무슨 환경 탓이고 뭐 탓이고 뭐 탓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큰 무게로 눌려져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눌려짐과 그 뜨거운 환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 살다가 편안하게 신앙 생활하다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난 죽을 때도 자다가 아무 고통 없이 슥 하나님 나라 그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치열하게 시험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석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시고요. 시험을 당할 때 나의 최대적은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다? 죄악이다, 악이다, 나의 태도다, 반응이다, 성품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뭐였다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읽었던 다른 기도들 있잖아요. 나라의 마옵시며 이름의 거룩히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앞에도 사실은 뭐가 기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억울해하죠. 하나님한테도 뭐라고 기도해요? 영어로 Why? Why me? 왜? 하나님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낯섭니다.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려움만 당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걸까? 막 이런.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생 뭐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마음을 굳게 해서 그것을 현실을 제대로 아예 인식 자체를 안 하려고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어떤 것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매를 때려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매를 왜 때립니까? 다리 몽둥이 한번 부러져 보라고? 야, 네가 그 다리 가지고 나가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부모의 가문에 너는 이게 안 돼. 해가지고 그 다리몽댕이를 한번 부풀어 놓겠어. 그래서 때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녀에게 매를 댈 땐 매를 대죠?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도 시키십니까?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왜 시켜요? 이 자녀가 그 나이대에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가 정말로 노력했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십니까? 부모로서 진짜 그러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피를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다짐은 분명해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잘 되게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신뢰를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온전한 아버지의 은혜에 그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시험과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정말 난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좀 보세요. 십자가를 좀 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 십자가에서 정말로 절절히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그 대가를 치러줄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어주셔야 될 정도로 내 문제가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못 미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자녀로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적어요.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why me, why me, why me 할 때에 I trust in you. 아버지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것보다도 더 심하게 이 세상에서 취급받았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 그 고난 이겨냅니다. 죄책감. 어떤 사람은 막 그럼 죄책감 낸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재판관으로 있습니까? 아버지로 있습니까? 재판관은 뭘 가지고 따져요? 레코드를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하나라도 잡으면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을 아기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뭘 볼까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아버지가 보는 과거가 아니에요. 어디를 볼까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이놈이 어떻게 하면 더 훈련받고 이놈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믿음 안에서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현실은 사실은 없어요. 돈이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까? 심지어 나의 가족이 나의 진짜 현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 전과 지금 현재와 영원 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게 돼요. 고난 원래 있은 거니까 뭐 그냥 그렇지 뭐 술이나 마시고 말아버리지 뭐 친구들이나 만나고 말아버리지 그렇게 인생을 해결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어려움과 환란을 겪어갑니다. 신뢰와 평안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초반에 1940년대죠. 1940년대 초반에 연합군이 엄청 밀려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잡아먹고 프랑스 맨 밑에 유럽 지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바다 있는 데까지 연합군을 쫙 몰아갑니다. 그래서 영국군, 프랑스군, 뭐 벨기에군 합쳐가지고 한 40만 명 정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산항이죠. 부산항.
그 항구 도시에 몰려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덩케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연합군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었고 사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일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40만이라 그랬잖아요. 걔네 머릿수로 봐도 80만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싸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없어요. 도망가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배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막 도시 이 변경까지 밀고 들어와서 쳐들어오기 직전에 그 모든 4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그 영국의 한 해군 제독이 자기 본국에 마지막으로 전보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세 단어를 보내요.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한국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도 세 단어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구약 성경에 넘어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왕이 화가 바락 났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세계를 제패해가는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감히 니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니들이 내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서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릴 때에 누가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때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But if not. 이 세 단어를 마지막 전보로 죽기 전에 쳐서 보내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여기서 다 몰살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기적적으로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으로 이 싸움을 싸우다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케르크 그 전투를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전술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40만 명 중에 90%가 죽는다라 그랬어요. 뭐 전함 몇 척 있었을 테니까 10%는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전보를 본 영국 국민들이 정말 일개 힘없는 고기잡이 어부들, 자기 개인 보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협을 건너요. 영국 프랑스 그 해협 있잖아요. 거기를 다 건너요. 90%의 군인들을 구해냅니다. 지금도 세계사에서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군이 바로 코앞까지 밀고 왔었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장군들이 갑자기 전진을 멈추는 일이 일어나요. 3일 동안. 지금도 세계사에서 왜 그랬는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뭐 영국군이 공습을 해서 뒷부분을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꼈는지 뭔지 그거는 이유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3일 동안 공격을 멈추고 그 사이에 영국에서 민간인 배들, 군함들 다 있는 배 없는 배 다 와가지고 그 군인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가 실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절 안 한다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으로 그냥 둘 수 없죠.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을 인간을 풀무불에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상식적입니까? 뭐 집어넣자마자 와악 소리 지르다가 타 죽어야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눈을 비비고 그 안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신하들을 불러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야, 우리 몇 명 던졌냐?
산수를 참 못했었나 봐요. 세 명 던져놓고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세 명 던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던지지 않았습니까? 눈을 다시 한번 막 비비더니 그 아내를 이렇게 보더니, 야, 세 명이 아닌데. 세 명이 아닌데. 몇 명이 있었을까요?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형상, 인자. 이게 구약 성경에서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풀무불에서 죽을 것 같이 뜨겁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셨고 악에서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불에 들어가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 역사를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어려움과 내가 당해야 할 그 난처함과 고난들의 그 뜨거운 풀무불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나 살으라고, 너 살으라고, 우리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삼킨 바 되지 말게 하시고 악을 떠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